안녕하세요. 구글 신뢰도 1등 먹튀 검증 커뮤니티인 토토인사이트입니다. 금일은 쿠팡뱃이란 곳에서 가입하자마자 입금한 돈을 먹튀당하여 억울한 피해자의 제보를 받아 해당 사이트를 먹튀 사이트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가족방에 입장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 오랜만에 들어가니 여러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고 이벤트나 기타 등등 너무 좋아 보이던 곳이었지만 이벤트가 너무 좋아 의심이 갔다고 했지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후기글을 남기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풀 이벤트 즉 입금 시 보너스 머니를 지급해주는 이벤트를 참여하려고 가입하자마자 10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충전금이 들어오고 홍보글에 나와있던 것처럼 이풀 이벤트 머니 5만원도 함께 들어와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후 베팅할 만한 경기 찾을 겸 경기 분석을 하려고 사이트에서 로그아웃하고 분석하러 갔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하며 분석 다 하고 나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제 베팅만 하면 되는 거라 곧장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갑자기 없는 아이디라고 떴다 합니다. 피해자는 아이디 비번을 따로 메모장에 적어두는 타입이라 절대 틀릴 수 없는 일입니다. 사이트 측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차단하고 만 것입니다. 저희 측도 입금하자마자 먹튀하는 사이트는 처음 제보받는 터라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피해자분께서는 얼마나 더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을지 너무 화가 납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지만 쿠팡뱃 측은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먹튀 사이트 특징 중 하나가 이벤트를 과하게 해두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고 본인들이 먹튀할 금액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신규 회원이 들어오고 입금을 한 뒤 당첨이 되면 먹튀하는 사례가 많은데 입금하자마자 먹튀하는 사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사이트는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망해야 할 사이트입니다. 신생 사이트 이용 전 먹튀 검증은 필수이며 신생이 아닌 오래된 사이트더라도 먹튀 검증을 꼭 받고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토토인 사이트는 항상 먹튀 사이트 척결에 신경 쓰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스포츠 토토 이용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억울하게 먹튀당하신 분들의 제보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토토인사이트가 되겠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